네. 안영미 씨. 네. 벌써 선곡했어요? 아, 오자마자 선곡했어요. 아, 나 정말 여러분 저도 정말 옛날 노래 많이 하는데 저 이 노래 진짜 모르거든요. 저 진짜 이분들이 슈가맨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아, 전 너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쎄쎄쎄라고 혹시 아세요? 난 정말 쎄쎄쎄 이건 아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푸처 핸즈업 이거 해주세요. 손 저 손 해주세요. 저 손. 피디님 아세요? 네. 아 알아요? 네, 예, 피디님은 아시는데 오케이. 또 다른 분들도 모르신대요. 딱 내가 그 선인가봐요 제가. 자 안영미 씨가 라이브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면 어떤 이유로 듣기 좋은지, 듣기 싫으면 어떤 이유로 듣기 싫은지 극단적으로 네.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미친 듯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씨의 라이브 세세세 아미가르 레스토랑. Yes baby. 아 여기 탬버린 없나요? 아쉽네요. 오예. 아시는 분은 이거 아신다고 글 좀 올려주세요. 지금 오경진 씨 너무 웃기다. 저번 주보다 노래 못 부르심. 크크크크.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지난 주에 기대치가 너무 컸어. 아미가 레스토랑을 왜 몰라요? 왜? 돈이 돈. 자 앉으세요 안영미 씨. 왜? 자 나머지 부분은 혼자 노래방 가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경진 씨 진짜 대박이다. 지난주보다 못 불렀대요. 아니 못 부르다뇨 지금 이렇게 지금 7옥타브까지 올라갔는데. 글쎄요 무슨 옥타브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와, 난리 났어. 문자 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7397님 시험보다 생각날 것 같아서 듣기 싫어요. 이게 은근 후크송이에요. 돈이 화려한 음악 속에 슉슉슉.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노래가 엄청 낮네. 와. 생각보다. 아 본인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 톤이 더 높은데 이 노래가 낮아요 되게. 와, 좋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다음은요. 이혜원님 아미가르 레스토랑에서 비우가스 먹고 싶네요. 자 김유경 씨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야. 0413님 완전 잊고 있던 노래. 어 아시나봐요. 크크크크. 아 대박 크크크 눈물 나요 크크크.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아시는 분은 난리 난다니까요. 자 지금 정진아 씨는요 정말 날것의 느낌이라고 날목으로 그냥 아돈이돈 그냥 불러주셨어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 아메가르 레스토랑 좀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18번 곡이란 말이에요. 쉑쉑쉑 도리돔 도리돔. 아 연결해야죠. 본인은 이제 잊어요. 반응이 별로였어요. 아 나 진짜 아, 지난주 주홍글 씨였나요? 주홍글 씨였죠. 주홍글 씨를 이길 수 있는 아... 그런 노래가 오늘 나올지 저희가 한번. 아 근데 그것보다 씩씩하게 부를 수는 없거든요. 아 자 그러면 아 있어요. 뭐요? 그 노래를 이기려면 서문탁 씨 노래 불러야 돼요. 근데 뭐 안 올라가 우리. 자, 서문탁 씨의 3위인 곡 한번 들어봅시다. 아 3위. 부른다고요? 어? 부른다고요? 그 정도는 불러야죠. 그 부를 수 있어요? 난 백성에게 아고하노니 사람여 살지요. 탈락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예. 귀 정화시키는 기념으로다가 네. 저기 영턱스 클럽에 들으면서 못한 노래 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요. 제이요.